한가위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올해 추석도 코로나19를 먼저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추석 기간 동안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니 이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양보하며 긴 인내로 함께 견뎌주고 계시는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어렵고 힘든 시간의 한복판을 힘내서 지내고 있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추석을 맞아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 모습 어떤가요? 코로나19로 만남이 조심스러워진 만큼 어떻게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시흥답게 메타버스를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한복으로 갈아입어 보았는데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호소벌의 곡식은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성실히 모습을 바꾸는 자연의 시간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의 이 위기도 지나갈 것을,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가득 채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추석 기간에도 시흥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 여러분 모두 잠시간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그리고 둥근 날처럼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